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4월 2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미사일 화성포 16 나형의 첫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종식 동지가 통행했습니다. 현지에서 미사일 총국장 장창하 대장과 국방과학연구부문 지도 간부들이 김정은 동지를 영접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의 전반적인 설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며 무기 체계의 믿음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새로운 이 무기 체계의 첫 시험 발사는 안전을 고려하여 사거리를 1000km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2계단 발동기의 시동 지연과 능동 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 변경 비행 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활공 도약형 비행 궤도 특성과 측면 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저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순관 책임감을 안으시고 억척불변의 의지와 진함없는 정력으로 첨단 무기 개발 완성에 무수한 초행길들을 몸소 개척해 주시고 그 끊임없는 기약적 발전을 위한 화선에서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김정은 동지를 또다시 시험 발사장에 모시고 우리 국가의 자위권을 굳건히 지킬 위력한 첨단 병기를 보여드리게 된 국방과학 전사들의 가슴 가슴은 위대한 군사 강국의 과학자 된 무한한 자부심과 더 높은 신심과 전투적 열광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발사 진지에 나가시어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미사일 화성포 16 나형을 돌아보시며 무기 체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휘 감시소에 오르시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발사를 진행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미사일 총국장 장창하 대장이 시험 발사를 지휘했습니다. 전등 같은 폭음소리가 하늘 땅을 뒤흔들고 세차게 내뻗는 불줄기가 지면을 뜨겁게 달구며 우리 공화국의 군사력을 용영히 과시하는 첨단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평양시 교회의 어느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1차 정점 고도 101.1km,
2차 정점 고도 72.3km를 찍으며 비행하여 사거리 1000km 기해선에 조선 동해상 수역에 정막히 탄착됐습니다. 시험 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험 발사를 통하여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민화라고 우수한 기동 특성이 뚜렷이 확정되고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의 중대한 군사 전략적 가치가 극악한 시험 조건에서의 검증을 거쳐 매우 의의 있게 평가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험 발사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당 중앙의 전략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체병기 개발 투쟁에 결사적으로 떨쳐 일어나 신함없는 충의심과 애국심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당의 소준 명령을 가장 훌륭하고 진실하고 완벽하게 관철한 국방과학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국방과학기술력이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공격무기가 태어났다고, 이라써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 탄도 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 무결하게 실현함으로써 전 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 중앙의 미사일 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됐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의 경이적인 성과는 우리 공화국 무력의 핵전쟁 억제력 제고에서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특대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는 근 10년간에 걸치는 우리의 간과한 국방과학연구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고 우리 당 자위적 국방건설 노선의 정당성의 과시이며 우리의 힘과 지혜의 분투로서 쟁취한 값높은 승리로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에 더더욱 군사동맹 강화와 각양각태의 전쟁 연습에 열을 올리고 확대해가며 우리 국가의 안전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해들고 있는 적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지적하시면서 적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키우는 것은 현실이 우리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고,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할 역사적 의무에 더욱 충실하여 성공에서 더 큰 성공을 연속 줄기차게 안아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자위적 국방력을 중단 없이 가속적으로 더욱 철저하게 비축해 나가는 것으로써 국가의 평안과 번영과 미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적 국방공업의 자립성과 현대성을 더욱 비상히 제고함으로써 첨단 무기 개발 투쟁에서 계속적인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 때 대한 전략적 화합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전투적 고무를 받아하는 전체의 국방과학자들은 당 중앙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 혁명의 병기창을 더욱 억세게 다져 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용기 백배 헌신 분투에 나감으로써 첨단 전략 전술 무기 체계들의 연속적인 성공 포금으로 모적의 국가 방위력을 억척같이 강화해 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 있었습니다.